후배가 일을 너무 못해. 그러면 좀 배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응?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더 쌓이고 더 격하고 더 고립하기 전에 그냥 한번 터뜨리는 것이 낫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사연. 박지윤입니다. 90년 8월 17일, 음력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34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비교적 이른 나이, 26살에 공무원 시험에 덜컥 합격해 얼떨결에 공무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튀지 않고 무난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1년 전,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제 무난한 삶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업무야 늘 그래왔듯 적응하고 부딪히며 배워왔는데, 문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서 구성원은 저 포함 3명이고, 한 명은 실장, 관리자죠. 나머지는 저, 그리고 막내 이렇게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돌발 상황이 많은 업무가 아니어서 1년 전으로만 해보면 그 이후부터 나름 편한 업무입니다. 지금이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2년 차가 되면서 이제 고통이 들어오는군요. 일단 막내는 일을 못해요. 전형적인 눈깔이군요. MZ 세대. 일을 전혀 관심도 없고 뭐 능력도 저하되지만 나의 월급이나 페이 이런 수당에는 또 해박합니다. 요즘 추세가 그래, 진짜야. 근데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없고, 게다가 자기 일도 다 못해서 저한테 그 일이 넘어와요. 그게 안일하게 가는 태도죠. 내가 왜? 뭐, 월급 얼마나 준다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해야지. 이제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추세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은 늘어나고, 국가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배낭여행을 떠나는 게 지금의 이제 트렌드죠. 여기에 실장님은 관리는커녕 연차에 반차에 지각도 잦고 업무 결제도 매번 미뤄서 일이 제때 진행되는 일이 드물어요. 같은 종족이 있네요.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실장님이 본인이 할 업무를 저한테 떠넘겨요. 믿는 것도 있는 거야, 사실은. 내가 안 해도 내 밑에 이제 사수가 넘기는 거지, 후배에게.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지만, 그치, 까라면 또 까야 되잖아, 우리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넘기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싫은 티 내고 얘기도 해봤죠. 근데 돌아오는 거, 미안하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 미안해.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예요. 우리 지훈이 꽃님의 말을 씹는군요. 저는 이럴 땐 복수혈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 혼자 스트레스 받고 요샌 두통을 달고 살아요. 공무원 특성상 이직이란 게 없고 업무 이동도 쉽지 않고, 이러다가 못 버티고 그만둘 것 같아요. 그만두면 억울하지. 이거 공부 합격한, 이것도 나랏밥 먹는 거야. 왜 합격했는데 왜 그만둬? 제가 이 사람들이랑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 직업이 안 맞는 건지. 요새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긴 지금부터 내가 얘기를 해야지. 자, 박지훈, 당신은
90년 말띠야. 8월 17일 음력이죠. 시화 때는 굉장히 좋아. 그리고 나랏밥 먹는 것도 맞고. 그리고 말띠들의 특성이 뭐야? 자유로워야 돼. 자유롭고 역마도 들어있기 때문에 외근, 밖에 업무를 본다든가 기타 다른 부분들에서 조금 내가 밖에 콧구멍 바람을 좀 쐬줘야 되는 직장인이 되는 게 맞고, 하지만 명예와 갈록이 있으니까 난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서를 좀 다른 걸로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 그걸 알아보고, 두 번째는 후배가 일을 너무 못해 그러면 좀 배우세요.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근데 표현도 하고 했지만 안 먹어줬고 내 말에 그냥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렇게 건너머 들었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세 번째 가장 좀 센 거야 이거. 민원 제기합니다. 윗대에다가 나는 이만 이만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주든지, 그 방법은 스탠다드야.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돈도 안 들어가고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 MZ세대답게 들이대는 거죠. 하지만 먼 미래를 또 내다보면 지금 말띠는 연애의 운, 결혼의 운, 문서의 운, 그리고 대운이 들어온 건 맞아요. 맞지만 또 반대로 요 날짜에서 꺾여지는 부분에서는 인간 고락, 사람으로 고락을 느껴야 돼.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나마 남으로 받는 게 낫지. 이게 엄마, 아빠, 내 형제, 자매, 일신이면 더 미치잖아. 그러니까 인간 고락이 있고 스트레스, 건강, 몸소에서는 좀 잠을 못 자거나 약을 먹거나 통원치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 그게 맞닿아지니까 직장 내의 상사들하고 스크러치가 나는 거야. 근데 요 정도는 촛불 발언이나 간단한 부적으로 화합을 유도해서 좋게 넘어가고, 또 내가 예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러니까 더 쌓이고 더 격하고 더 골이 파이기 전에 그냥 한번 터뜨리는 것이 낫다. 그리고 당신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내 철통 밥그릇을 던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맞짱 뜨십시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닌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공무원이라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왜 그거를 포기합니까? 들이대세요. 그리고 그거 자신 없고 너무 스트레스면 무당한테 의논공론해서 받을 수 있는 작은 행운의 럭키 부분이 또 운기를 끌어당겨 오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한 번씩 내가 그걸 못 이겨낼 때, 이 감정이 격할 때는 소금, 굵은 소금 있잖아. 이렇게 꽃소금 말고 좀 굵은 거, 알갱이 막 됐다큰 거, 그거를 어금니에다 놓고 세 번 씹으세요. 그게 순간 감정을 누르는, 소금은 예로부터 뭐예요? 부정을 쳐내요. 말부정, 입부정. 이러한 부분들, 내가 격하는 감정에서 새치 혀끝에서 칼이 꽂히는 것을 순간적으로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꾸님들 이해하셨나요? 자, 당신의 삶은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마시고 내 것을 지키는 현명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